아니 너 오늘은 또 어디 가게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야 대체? 어디 가요? 오늘은 돌아온 2021년 양산 맛집입니다. 와 양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 아 뭔 소리예요. 제가 작년에 여기 추천을 드렸잖아요. 아, 근데 첫 번부터 너무 센 곳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 최문주 주무관입니다. 네 곱살이 깨어서 온 정세욱 주무관입니다. 사장님 저 1년 만에 뵀는데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아 너무 보고 싶었죠. 아, 진짜 작년에 양산 맛집 찍은 게 진짜 1년 전인데 그 사이에 사장님 너무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니 작년에 2021년에도 양산 맛집 5개설을 선정했는데 저희 또 여러 가지 세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아, 그게 길게 해도 돼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뭔 이런 설명을 하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네 이렇게 오아시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저희 맛집으로 이번에 홍잎 스테이크 그리고 봄이라서 이제 새로 개발한 메뉴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밥 종류 하나 하고 면 종류 하나 하고 완전... 우리 원래 여자들은 골고루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양 많은 거 좋아해요. 선생님! 미니야 미니야 그 벨 있네 벨 벨. 아까부터 내 계속 소개해. 반갑습니다 주문도 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 근데 그 도다리 스테이크가 그런 게 있어요? 아 봄도다리는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시즈널 메뉴로 준비되는 그 도다리 아, 스테이크 제가 어디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아시스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자 그리고 봄철 재료가 가득 들어가져 있으니까 훨씬 더 활력을 찾으실 수 있어요. 보통 사실은 이제 도다리는 회로 먹는데 스테이크로 맛볼 수 있게 돼요. 네. 기대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 식당 이름이 오아시스인데 왜 오아시스인지 궁금해서요. 도심 속에서 저희 매장에 들어오시면 아시듯이 푸른 정원이랑 플랜테리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힐링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치료 얼마 정도 나와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와주시기 때문에 네. 비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모르겠습니다. 부럽네.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본으로 제공된 샐러드랑 소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드레싱에 리코타 치즈 올라간 아, 샐러드로 준비되고요. 양푼 스프 1인분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 악어 게임 한번 하고 그 팀장님이 아까 계속 하라고 제 팀장님이 꼭 한 명은 공기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만 아닌데 지금 이거 한 분은 걸리면 굶는 겁니다. 진짜? 굶어야 되나? 맛만 볼 수 있고 아. 자 좌측에서부터 누를게요. 나 좌측? 응 기분 안 좋은데 이제 자 어느 걸로 해야 밥을 먹을 수 있겠노? 아! 와! 이 뭐야 이거? 와! 야 이거 잘못된 거 아이가? 한 번 돼? 우와! 아니 뭐라! 오늘 다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콜라는 먹어도 되죠? 저거 다 먹을 거예요. 아! 타이틀 라구 라자냐고요? 대표 킬러프 라구 라자냐 이게 홍립? 저희 시그니처 메뉴 미쳤다 홍잎 스테이크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비주얼 아 이게 도다리 스테이크네 진짜 전혀 예상의 비주얼로 나온 도다리 스테이크인가 와 맛있을까? 이거 와 이게 살 어머 어 설탕이 안돼 떨어지면 내가 먹어도 되죠? 안 돼요 이거 우와, 나는 우와 살이 그냥 뭐 아니 그냥 이게 뼈가 그냥 발려져요. 맛도 있어. 많이 드시네요. 많이 드시네요. 맛있다. 아니 너무 속이 촉촉해서 진짜 입에서 녹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수비드 조리법으로? 네? 수비드 조리법. 그게 뭔데? 아. 좀 그 모래 담가갖고 네, 모래 약간 이제 어떤 일정한 아, 물 온도를 유지하면서 요즘에 천천히 익히는 거죠. 라자냐 이거는 제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라자냐가 토마토 소스 라자냐 되게 많이 봤는데 화이트 크림 소스라고 해가지고 저도 라자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드시고 싶지만 지금 여기 옆에 약간 친구이신 것 같은데. 콜라예요, 콜라. 되게 담백한데 매콤해요. 뭔가 안 느끼해. 어떤가요? 이 약간 면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스가 있으니까 진짜 소스하고 소스에 또 고기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 어우러져가지고. 저거 한번 먹어보시죠. 그다음에 한 입만가 숟가락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한 입에 아니 한 번에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입이. 아래쪽에 있는 미나리도 같이 곁들여. 미나리도 같이 드세요. 오. 나 이렇게 너무 진짜 엄청 이렇게 넣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와, 목구멍까지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부드럽고 이게 약간 소스가 있어요. 소스에. 맛있네. 도다리 하면 약간 생선이니까 비릿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비릿해요. 표면에 바삭바삭하면서 약간 미나리하고 요 소스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느끼한 거 좀 싫어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럼 요런 거 시켜가지고 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미나리가 되게 향긋해가지고 생선 특유의 맛을 약간 되게 향긋하게 준다고 하네요. 맛을 더 증폭시켜주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향긋해요. 제가 이 고기를 먹으면 이게 국산인지 한우인지 고추산인지 미국산인지 제가 구별을 잘 할 줄 알거든요.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라자냐 잘못 먹으면 면 두꺼워서 푸석푸석하거든요. 근데 면 굵기도 딱 좋아가지고 양념이 잘 이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식품 영양학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거의 저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먹은 것 같은데 촬영 와가지고 다 식사를 하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잠깐만 하니까 벌써 입에 집어넣고 다른 메뉴도 있었고 확실히 부드럽더라고요. 이 폭립 잘못하면 비리잖아요. 질기죠. 질기고 비리인데 되게 맛있었어요. 특히 저는 마자나 너무 맛있었던 게 되게 산뜻하고 안 느끼해서 맛있었어요. 근데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도다리 스테이크 저게 크림 소스랑 미나리 향이랑 싹 감싸니까 진짜 부드럽고 향기 확실히 이게 맛집이 그냥 전정된 게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저번에 맛집 나가고 나서 저한테 문의 전화 많이 왔어요. 그 집 어디냐고. 동네 직원들이 그 자 매니저인 오아시스 매니저로서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 엄청 빨개지셨는데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힐링하시러 오아시스로 오십시오. 그럼 특별한 날만 와야 되나? 네. 칼 끊어냅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날만 가는 곳인가? 평일 매출은 어떡하지? 오시면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되실 수 있게 오아시스가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오~ 저 정도 돼야 매니저 하는구나. 와. 오늘 2021년도 맛집 선정한 첫 주자로 오아시스 왔는데 앞으로 시리즈로 양산 맛집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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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찾지 못할게요. 안녕. 내가 오늘 너무 먹는 거야, 다 집중을. 잠깐만요, 했는데. 다 입에 집어넣고 없어. 잠깐만요, 했는데.